지금 국제계양식이 성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호위대가 국제계양대를 향하여 엄숙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열병행진이 개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행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세계 유일무이한 혁명적 당군 최종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된 공화국 무력의 열병종대들이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기찬 백두의 말발굽소리 울리며 조선인민군 명예기병종대가 주석단을 우르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방에 원수의 숨통을 꿰지르는 백발백중의 명사서들, 지상저격병 정대. 명령만 내리면 사설 푸른 비수가 되어 적의 급소들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전투적 사기와 억센 기계가 넘쳐납니다. 소의 격전장들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고마다에서 힘있는 부대로 명성 떨쳐온 제7군단 종대. 조국의 동해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갈 기세도 높이 힘차게 행진해갑니다.
가리지 않는 격렬한 싸움마당, 적들과의 치열한 전자교란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현대전의 능수들 전자교란작전 부대종대. 높은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지능을 겸비하고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기술 기재들로 장비된 우리 인민군대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네 날개 아래 평양이 있다.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감격 속에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의 경례를 삼가드리는 믿어온 모습들, 열과 정을 다해 키우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농지께서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날쳐온 이혼도 떨쳐갈 승리도 오직 조선노동당을 받드는 충성의 항로에만 있다는 것이 항공군 장병들의 불변의 넋이고 대틀림없는 신념입니다. 결사옹의 은빛 날개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하늘의 결사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의 하늘 용사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 아래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용한 전투 비행대입니다. 우리의 하늘 초병들이 영광스러운 당대회에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인가 눈부신 축포탄을 터쳐 하늘 가득히 서놓습니다. 조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광장으로 위엄당당히 들어서는 저 장엄한 철회대요. 전술로켓 종대들이 강력한 최신 무장을 시위하며 진군의 전열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이 세상 제일 위력한 무장 장비들도 다 갖추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과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속에 태어난 전체 무기들에 대합니다. 질풍 같은 높은 기동력과 벼락 같은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에 태워 가장 엄혹한 시련 속에서 최강의 군력을 키워 주체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모족의 힘을 비축한 것은 위대한 조선노동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며 구국강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위력한 우리의 조력 당커들, 폭풍 질주로 천하를 누비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 발톱으로 적진을 처절하게 짓뭉개버릴 전투적 기성이 빛발치는 저 대오. 조선인민군이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력 단커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강대해진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정으로
우리 포병 무력을 강화 발전시키시려 그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나갑니다.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는 격창적인 포병 중시 사상을 제시하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어 포병 촌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조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유력한 경정, 가장 무서운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어떤 적이든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강유력한 무기들입니다. 저 우렁찬 통로, 그것은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처참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강대한 조선의 힘찬 선언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당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후손만리 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특출한 혁명업적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반항공 로켓 무력이 주석단을 향하여 삼가 경의를 드리며 나갑니다. 배심이 든든해지는 우리의 주체 병기들입니까? 조선노동당의 위협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은 이 행성 어디에 배겨 있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 의지가 대오마다 세차게 분출합니다. 위대한 당의 위협을 억척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무족의 힘으로 담보할 무진 막강한 힘의 대화가 영영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과 리념이 있고 억년반석으로 받드는 일심단결의 충직한 인민을 키웠으며 어떤 도전도 짓뭉개버릴 저렇듯 강대한 무적강군을 가졌기에 조선노동당의 위협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빛나게 이룩될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1월의 활이, 1월의 열광이 하늘 끝까지 퍼져갑니다. 항상
이제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민은 외칩니다.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위협을 인민은 일천단심 끝까지 받들이옵니다.